나와 그녀는 입을 열지 않고도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녀가 내 마음속의 언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점수를 익힌 무림의 고수들이나 하는 이야기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내 마음속의 말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밤새고 들어와서 곤히 자길래 조금이라도 더 자라고 일부러 안 깨운 거야 이놈아. 늦었단 말이야. 헤헤 자식. 오늘 공연한다 그랬잖아요. 공연 준비 때문에 어제도 밤샌 거고. 어, 야 소희야 밥 다 왔어 먹고 가. 일찍 깨웠어야지. 아야 소희야. 야야 저 지금 따로 뭐 먹어보라니까 맛있다.
진짜. 아니,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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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차력 동아리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평화스러운 작은 나라에 아주 아리따운 공주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헛! 딸이! 헛! 딸이! 그 공주를 사람들은 맷집 공주라고 불렀답니다. 딸이! 맷집 공주는 어느 날 무도회에서 이웃나라 왕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 위해선 다섯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뜨거운 유황불 위를 걷는 것입니다. 과연 공주가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착한 맷집 공주는 결국 왕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우리 맷집 공주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데려다 주세요. 가시다 보면 깰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6,800원이니까 나머지는 아저씨 가지세요. 수고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게 뭐야? 사람 맞아? 인조인 걸 로봇 아니야?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길에서 마주칠까봐 존나 무섭다. 난 걔 발 한번 보고 싶다. 씨. 아마 곰발 바닥 같을걸? 걔네 부모는 아마 약장졌을 거야.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약 팔고 차력 시범 보이고. 그 있잖아. 그런 부모들한테서 보고 배운 게 뭐 그런 거겠지. 아마 채찍으로 맞으면서 배웠을지도 몰라. 고슴도치 개들 때처럼. 고슴도치? 비인간적인 대우를 말하는 거야. 어서 왔다. 너 아까 찾아보는 거 같지? 난 걔가 내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 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병이나 강목 같은 걸로 팍팍 패면 신날 거 아니야. 그거 좋겠다. 너도 차력 좀 배워라. 내가 좀 패게.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택시 타고 가자. 그런 여자를 보면 난 인간적으로 동정심이 느껴지거든. 근데 걔 여자 맞아? 난 그걸 보는 내내 역겨웠어. 차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행위야. 세계적으로 금지를 시켜야 돼. 해놓고선 아무 반응이 없니 넌? 아야 아파. 이럴 땐 기절하는 게 정상 아니니? 뭐냐? 아, 네.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요. 저기 저 문 보이지? 저 문으로 나가줄래? 아저씨, 저 여기 학교 학생인데 학기부에 들어오면 안 되나요? 여잔 필요 없다.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저요 차력부에 있었거든요. 힘도 세고요. 꾸준히 도 잘하고요. 너 나에 가라봤냐? 네? 아, 경험은 없어도 돼. 금방 배우니까. 야 날가리 이제 그만해도 돼. 너 나가! 응? 감사합니다. 새로운 신입부원 날갈이 담당 강소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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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우리 신입부원 들어오면 스케이트 구두에 술 따라주거든. 그럼 마셔볼래? 네, 주시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소희 친구 지연이에요. 소희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 이거 전해주려고 왔는데. 어저께 공연한 거 촬영한 거거든요. 어, 그래. 내가 전해줄게. 밥 먹었니? 아니요. 그래. 그럼 저 집에 가서 밥 맛있게 먹어라. 네, 안녕히 계세요. 오빠, 준모 오빠. 음주운전 하시면 안 돼요. 오토바이 두고 가세요. 뭐? 아, 그래도 안 되는데. 오토바이가 얼마나 위험한데요. 타고 가시면 안 돼요. 어디 매달려 온 거야? 야, 내려. 여기서요? 나 여기서 볼 일 있으니까 집에 가라. 성가시게 굴래? 빨리 집에 안 가? 누나가 내 데이트 신청 받아줄 때까지 매일 이러고 있을 거예요. 너 언제 철들래? 안 갈 거면은 방해되지 않게 뒤에 가서 있든지. 왜 그렇게 놀라세요? 그 놀라게 했잖아. 아니, 전 그냥 오빠가 걱정이 돼서. 빨리 집에 가. 괜찮아요. 누나, 딱 5분만 시간 내주는 것도 안 됩니까? 누나. 누나라고 부르지 마. 나 아줌마야. 누나, 사랑해요. 어린 놈이 못한 소리가 없어. 김순경, 나 순찰 갔다 올게. 아, 혼자 가시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경장 금방 올 텐데. 야! 계산 안 해? 어? 이거 어디로 가는 버스예요? 오퍼발. 그럼 우리 집이랑 전 반대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세워주세요. 안 돼!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다녀왔습니다. 잠깐 나 좀 보자. 맷집공주라고 불렀답니다.
죄송해요, 아빠.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저게 바로 너란 말이? 내가 널 저렇게 가르쳤었냐? 자세가 저게 뭐야? 에? 수련을 제대로 안 하니까 저런 자세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뭐야, 이게? 에? 저런 자세로 맞다 보면은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허리가! 어? 그리고 숯불을 밟을 때도 단전 호흡을 미리 하고 해야지 기가 다 빠져나가잖아. 자력은 모든 무술의 기본이. 저 차력반도 그만뒀어요. 너 엄마의 부용미금을 전수받아야 돼. 저 이제 무술이 싫어졌어요. 차력도 싫고 엄마의 부용미금도 싫어. 저 이제 여자처럼 살고 싶어요. 너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 저 이제 대학생이에요, 아빠. 이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자처럼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럼 수백 년 동안 대를 물려온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유언까지도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게야? 그건 몰라요. 제 책임도 아니잖아요. 너 정말 날 이렇게 실망시킬 셈이냐? 실망하셔도 할 수 없어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요. 제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세요. 정하기 오랜만이구나. 거랑맹주께서 4대 장로의 소집을 명하셨다고.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손안을 피우는 게냐. 어서 썩 불러가거라 이놈들아. 형님. 네. 네. 잘 있었냐? 동생들이 왔구나. 오랜만이다. 급한 일이 생겨서 오라고 들었다. 여기. 하소연, 때가 없구나. 집 없는 사람 한 평생을 구걸하며 하늘을 지붕 삼고 살아왔구나. 조용히 눈을 감을 것처 늙음하게 찾아왔건만 똥파리들이 성가시니 우찌 꼬이 잠들까. 아이고 이게 형님, 이게 보통 시간 아닙니다. 이거 제 차례입니다. 않았구나. 그동안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나리나 가라. 그거 어제 오빠가 들은 얘기네요. 경찰서 언니한테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에이, 상처받지 마세요. 장난친 거예요. 가서 나리나 갈게요.
조심해! 야, 괜찮냐? 네. 너 운동했니? 아니요. 놀라서 넘어졌는데 다행히 비켜간 것뿐이에요.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강소희야. 소희. 우리는 각 유파마다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대를 이어가며 우회의 명맥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 무술대회를 하거나 모임을 갔더라도 맨 노인들만 보일 뿐 젊은 놈들은 눈 씻고 볼래야 볼 수가 없구나. 그 이래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대책을 세우자. 맞아. 제 딸년도 말입니다, 형님. 대학 가더니만 대가리 컸다고 차력받는 그만두더니 아빠 저러면 살고 싶지 않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아, 지 멋대로 살고 싶다나요? 올해부터는 걔 엄마가 하던 부영미금을 전수시켜볼까 했는데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 신동이라는 게 자네 딸마저 그렇단 말이야. 형님 아들놈은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얘가 그 새끼도 그 오토바이 미쳐갖고 그냥 아주 노래를 불러요. 그 새끼가 그 개새끼가 눈만 뜨면 오토바이 사달라고 그러는데 그 무슨 수수께나 그 모래나 그니까 아니 며칠 전에는 아주 그냥 장꼬대까지 하면서 아주 그냥 지랄이더라고 이 새끼가 이 개새끼가 어? 천풍 형님 아드님하고 갑성 형님 따님이 옛날에 제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친하기도 했고 우리의 미래는 그 애들한테 달렸다고 했었잖아요. 소희죠 그 애가 형수를 닮아서 큰 그릇이 될 거라고 했던 게 어저께 같은데. 그땐 그랬지. 근데 어제 차력부 시범 모인 비디오를 봤더니 영 엉망이. 옛날에 그 총기는 다 사라졌어. 기본기가 탄탄해야 검을 가르치든지 할 터인데 말이야. 그 우리 아들놈의 새끼도 그 오토바이 탄형 위에는 그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어? 아니 그냥 세상에 오토바이 그냥 다 때려 부숴버리고 싶어 내가 그냥. 어? 그 새끼 그 개새끼 때문에 큰 문제로다. 다음번 무술대회는 각 유파의 대표들은 후계자들만 출정케 하라. 저 천풍 형님. 응? 그 오토바이 제가 사주면 안 될까요? 응? 아니 그걸 네가 왜? 형님 아들이 일형이죠. 아니야 그 새끼 좀 더 듣기 싫어. 그 새끼 개새끼. 우리 소희가 만약 일형이 때문에 다시 운동을 시작해서 무술대회 출전만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깟 오토바이 한 대쯤 못 사주겠습니까 제가? 그래? 아니 아무리 그 새끼가 오토바이께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아, 네가 왜 사줘? 전화 한번 해볼게. 근데 오토바이 한 대 얼마나 하냐? 그 솔직히는 꽤 비싸요. 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는. 왜? 1,500만 원? 아니 그 내가 그랬잖았어. 그 새끼 그 오토바이에 환장을 했으니까 그 바로 KTX 타고 올라온다. 그 새끼 그 개새끼가. 넌 일형이? 잠시만요.
야, 진짜 오래간만이다. 나 안 보고 싶었냐? 아니 뭐 가끔? 앉아 앉아 앉아. 여기 여기 내가 나타났어.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는 실제로 일어났던 것, 완전하게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만 말한다. 신화적 인물들은 초자연적 존재들이다. 신화는 이들의 창조.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나도. 근데 왜 온 거야? 보고 싶어서. 으이그! 우리 운동 다시 하자. 내년엔 우리 한 팀 돼서 무술대회 같은 데도 나가보고. 어? 나 이제 그만뒀어. 아, 왜 그만둬? 넌 부용미검 소옥순의 딸이야. 그게 어때서? 나 이제 평범한 대학생이야. 잘 부탁해. 야, 너 옛날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무협소설에 나오는 영웅처럼 살고 싶다 그랬잖아. 사춘기 땐 누구나 그런 생각해. 야, 내가 봤을 때 너 아직도 사춘기야. 1300R 일명 하야부사. 헛간다 진짜. 아, 전현이 왜 맨날 올라타고 다니는 새끼 기분이 어떨까? 나는 모르는데. 아씨.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나도 곧 생긴다 요 놈의 새끼야. 이런 걸 놓은 거야. 저기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미솔로지를 번역한 거죠. 신화 책에. 너 왜 또 왔어? 네 대리 추성 내가 했다. 신화학. 근데 저 교수님 너 이름도 몰라.
신경 좀 써라지 노지가. 나 너무 일찍 일어났어. 좀 대단하네. 전설이나 인담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학교가 잠자는 곳인가? 지금까지 내가 강의한 내용 설명해봐. 우리 기실이 아니네요. 저 학생 아는 학생인가? 아니요. 모르는데요. 정말 모르는 학생이지? 네, 정말 모릅니다. 소희야, 나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정말 끈질기구나. 학교는 안 가니? 휴학간 됐어. 깨지면 군대가 끝내네. 난 옛날에 철부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알겠어? 에이씨, 찾았다 너. 여기가 아직도 살국이야. 나도 이제 결혼도 할 수 있고 애도 낳을 수 있는 나이라고. 이 곡선, 요 부드러움, 요렇게 안길 때 느껴지는 누나 같은 포근함. 본능을 깨워넣는 엔진 소리. 엔진. 오늘 아마추어 팀하고 경기한다고 했는데? 원래 아이스하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으이구, 지금 싸우겠잖아. 야, 뭐하냐? 너도 와서 뜯어 말려! 죽었다! 쟤들 집어던진 거? 너 아니에요. 원래 위급한 상황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괴력을 발휘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어? 정말이라니까요? 야, 이 새끼들아, 아이스 하키가 무슨 격투기인 줄 알아? 어?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코치 생활만 20년 만에 아마추어 하키 팀하고 경기하다 쌈박질하는 대학팀 새끼들은 처음 봤다. 새끼들아, 게다가 야, 강소희! 너 지금 내가 훈시하는 거 안 들려? 나 그만 가라, 나가. 야, 하얀 거 너도 나가. 야, 이 새끼들아.
매일 내가 얘기하는 힙합 얘기와는 다른 내 사랑 나랑 만나고 그어줬던 얘기하려 지난 그날을 추억하며 펜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가슴이 아려 나만 지못했지 그날은 비가 왔었지 그날은 그날은 우리 만났지 그리고 술도 마시지 노래방도 함께 갔었지 너와 난 곧 영원한 곧 나 도서관 가야 되는데 술이나 마시러 가자 안돼 숙제가 많아 야 비도 오는데 그냥 술이나 한잔 하자 아 글쎄 안 된다고 알았어 그러면 일단 내 우산을 쓰고 가시죠 간다 하나 둘 셋 그쳤다 가자 우리 만났지 그리고 술도 마셨지 노래방도 함께 갔었지 너와 난 곧 영원한 곧 야 술 뭘 하든 화나지도 슬프지도 않아 이제는 그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난 뭐든 할 수 있었지만 내게 이미 또 다른 나가라니까 나가라고 돌아선 네 모습도 붙잡지 못한 내 맘도 끝까지 타오르는 내 슬픔을 못 이길 채 수십 번 수백 번 내 눈물 닦아내는데 만남을 축복받은 기쁨의 순간일까 피가 쓴 없는 이별을 맞게 될 시작일까 처음 있는 내 가슴 뚫고 자란가 싶은데도 그대는 웅크러니 자리 잡고서 냉정히 돌아선 내 뒷모습 많이 나를 반겨 쓸어내 너의 흔적들을 다 쓸어내 또 쓸어내도 빛도 끝도 없이 나를 조이는 눈물조차 너를 그리는데 안 가림 써도 터진 슬픔 너를 부르는데 텅빈 방 안에 홀로 지난 추억들을 감싸 안고 너를 미워할 수 없고 너처럼 돌아설 수 없고 너 없는 공허함에 나의 눈물을 지운 채 숨쉬기 조차 힘든 나를 안 가? 아니 너무 나 먼저 간다 안녕 아니 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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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유선 어디서 왔어? 그걸 뭐 물어보고 그래 그렸지 훔쳤지? 아니야 그렸어 누구 건데? 아 있어! 갔다 간다 잘가 다시 보지 말자 잘가 내일 또 봐 내일 또 오면 죽어 누나가 아니고 아줌마야 아줌마 아 글쎄 누나든 아줌마든 어디 갔냐고요 순찰 중이지 마 만나고 싶으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340 지역이면 응봉동 고가도로 아래 맞죠. 거기 굴다리. 와, 저 남자 무전까지 알아듣네. 아저씨, 저 오토바이 좀 쫓아가 주세요. 야, 이게 무슨 개인 택시냐?
209, 순열둘, 3409. 아! 내 얼굴 보이기 싫단 말이야. 여경수. 여경수? 아, 움직이지 마. 왜? 남자 같아? 대리 아빠, 사우자 조이스피, 사우자 씨. 너 소희지? 강소희 맞지? 소희라뇨.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하하, 형님, 이제 우리 임무도 끝난 것 같은데 슬슬 가볼까요? 그럴까? 오랜만에 못 보니까 좋지. 아니, 솔직히 말해봐. 너 어땠었잖아.
정말이다. 알았어, 기다려. 맛있게 사올게. 가서 치료나 받아. 내려. 한 번쯤이라도 웃는 얼굴 볼 수 없어요? 난 남을 위해서 웃어줄 정도로 여유가 있질 않아. 내려. 전에 파출소에 왔던 여학생에 걔가 너 좋아하는 것 같더라.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은 널 좋아해주는 사람이야. 그럼 누나도 누나를 좋아하는 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르다니까 맥주를 사오냐? 이제 우리도 어른이잖아. 아직까지 콜라나 그런 거 마시면 안 되지. 치, 갔네. 나 가끔 똑같은 꿈을 꿀 때가 있는데 항상 꿈속에 네가 나와. 절벽이 있고 절벽 아래는 까마득히 멀리에 바다가 있어. 하늘엔 하얀 달이 빛나고 있어서 멀리 섬도 보이고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도 보여. 그 절벽 위엔 넓은 바위가 있는데 내가 청룡검을 들고 칼춤을 추는 거야. 바위 뒤쪽엔 네가 편하게 앉아서 나를 보고 있어. 똑같은 꿈을 여러 번 꿨어. 언제나 모든 게 똑같아. 날 바라보던 너의 표정도 똑같고. 그건 꿈이 아니다. 소희야나,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그녀는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 소희와 난 어렸을 때부터 함께한 시간이 많았다. 무림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들은 학교 공부보다 무술 연마에 더 열중이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소희와 내 실력을 따라올 수는 없었다. 나 또한 소희의 재능을 능가할 수 없었고 누구든 그녀를 신동이라 불렀다. 그건 당연한 결과에 있는 시도였다. 소희의 아빠는 철각이라 불리는 자력의 달인이었고 그녀의 엄마는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뇌검의 달인 부영미검 소옥순이었으니까. 소희의 엄마는 플립을 잡아서 나무를 벨 정도로 고수였다고 한다. 소희는 두 사람의 재능을 모두 물려받은 천재였다. 우린 무협지에 나오는 정의로운 협객처럼 살고 싶었고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나는 소희가 손에 청명검을 쥐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소희야. 어? 너 청명검 본 적 있어? 아니. 너 진짜 청명검 쥐고 춤춰보고 싶지 않아? 청명검은 중국 무당파의 보검이다. 100여 년 전 전설적인 검신이었던 어떤 스님이 무당파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청명검은 3년에 한 번씩 무술대회 때만 공개되는 보검 중의 보검이다. 우린 아무도 모르게 한번 만져볼 생각이었다.
아이들이 가지고 놀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 어른한테 맡겨라. 아저씨도 이 검의 주인 같진 않은데요. 우린 제자리에 갖다 놓을 겁니다. 우리 운동 다시 하자. 싫어. 왜? 지금까지 내가 무술을 해왔던 건 아빠하고 엄마 때문이야. 근데 그게 무슨 소용 있어? 아니야. 넌 네가 원해서 했어. 여기 봐봐. 여기. 상처 있지? 고1 때 크게 사고가 나서 기억도 오락가락해. 사고 전후로 기억이 싹 다 날아갔어. 넌 나 다친 이후로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잖아.
강령금을 가지고 울강 심검을 익혔다. 그놈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부영 미검뿐이다. 그놈은 바로 형님! 거라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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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몸을 좀 움직여야지 제대로 좀 막아봐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네가 돼지 저금 통이야 신속적 갈아쳐먹게? 저 갈아쳐야 되는데 미치겠네. 좀 빨리 좀 움직여!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 어떡하니죠? 안녕하세요. 야, 이 새끼야, 몸을 써야지, 몸을! 강소희! 소희야, 피로했나 봐. 이게 무슨 실수야, 너답지 않게, 어? 어? 웃고 있는데? 이거 몇 개? 둘. 이거? 셋. 넌 굉장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어. 무술을 연마했거나 아니면 타고난 거겠지. 네 모습도 잡지 못한 내 맘도 끝까지 차오르는 내 슬픔을 못 이길 채 수십 번 수백 번 내 눈을 깎아내릴 때 만남은 축복받은 기쁨의 순간일까 피가 쑥 없는 이별을 맞게 될 시작일까 처음에는 내 가슴 뚫고 자란가 싶은데도 그대는 부커리 자리를 잡고서 냉정히 돌아서 내 뒷모습 많이 나를 반겨 쓸어내 너의 흔적들을 다 쓸어내 또 쓸어내도 빛도 끝도 없이 나를 조이는 눈물조차 너를 그리는데 안간힘 써도 터진 슬픔 너를 부르는데 텅 빈 방 안에 홀로 지난 추억 달빛의 길을 칼끝에 모으면 엄청난 파괴력이 생긴다고 한다 한 번의 후려침만으로도 수만 개의 얼음 표창을 날리는 것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지 그게 바로 월광심검입니다 월광심검은 청년검이 아니면 해낼 수가 없다 청년검을 훔쳐간 놈은 바로 흑봉이었어 월광신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뇌검뿐입니다. 옛날 소희 엄마만 쓸 수 있었던 검법.
또 실감이 나질 않아. 차갑게 돌아선 네 모습도 붙잡지 못한 내 맘도 끝까지 타오르는 내 슬픔을 못 이긴 채 수십 번 수십 번 내 눈을 닦아내릴 때 만나고 싶어 빠른 기쁨의 순간일까. 피가 쓰고 그대를 막게 된 시작일까. 처음에는 내 가슴 뚫고 자란가 싶듯해도 그대는 우두커니 자리 잡고서 냉정히 돌아서 내 뒷모습만이 나를 반겨. 쓸어내 너의 흔적들을 다 쓸어내. 또 쓸어내도 빛도 끝도 없이 나를 조이는 눈물조차 너를 그리는데 안간힘 써도 터진 슬픔 너를 부르는데 텅 빈 방 안에 홀로 지난 추억들을 감싸안고 너를 미워할 수 없고 너처럼 돌아설 수도 없어. 너 없는 공허함에 나의 눈물을 채운 채 숨쉬기조차 힘든 나날의 절망 속에서 허우적 같아. 갖지 못한 내 모습 그대 갖지 못한 나날 중 아직도 내 심장은 그대 위에 뛰는데 사랑 이곳에 있으니 you don't say 내 심장은 그대로 위에 뛰는데 그대 잡지 못한 내 모습 그대 갖지 못한 나날 중 아직도 내 심장은 그대 위에 뛰는데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정도의 장대비가 쏟아. 흑봉이는 들어라. 흑봉이는 들어라. 돌아오는 보름들 밤 9시까지 옛날 것으로 저는 나와라. 박두 형님이 붙어줄 거다. 박두 형님이 붙어줄 거다. 돌아오는 보름들 밤 9시까지 옛날 것으로 저는 나와라. 옛날 것으로. 돌아오는 보름들 옛날 것으로 저으로 흑봉이는 나와라. 흑봉이는 나와라. 밤 9시 흑봉이는 나와라. 오토바이가 없어졌어. 돌아가시고 나서 난 점점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어. 거식증에 걸려서
하루에 한 끼도 안 먹는 날이 많았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날 보고 10살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억지로 나한테 운동을 가르치기 시작했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었나 봐. 난 아이스하키를 하면서 다시 태어났어.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살아있는 순간들이 소중해지지. 우린 둘 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네요. 인간은 언젠가 엄마랑 헤어지는 거랬어.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하는 거겠죠. 오토바이 잃어버렸다고? 네. 넘버? 서울 종로 마의 8183. 이름? 내 이름 알잖아요. 이름? 정준모요. 전화번호? 011-9744-4146. 오토바이 찾게 되면 연락할 거야. 의무사항 있으면 파출소로 와. 나의 말로 감정 이렇게 쉽게 변할 줄 정말 몰랐었다. 전화 받으시고 인터뷰 준비했어요. 네. 죄송해요. 진작에 아빠 말씀 들었어야 됐는데. 아빠. 모든 일의 시작은 그때부터였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아마 네가 네 엄마 뱃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을 때였을 거다.
3년마다 열리던 무술대에 갑자기 나타나 청년검을 탈취하고 무림을 조롱하는 자가 있었어. 이로부터 청년검은 박봉의 것이다. 이 청년검이 있는 한 내가 바로 맹주다. 흑봉은 스스로를 무림의 자기 맹주라고 주장했지. 흑봉은 맹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힘을 쓸 수가 없었다. 무림은 흑봉의 발 아래 무너져가고 있었어. 나흘 동안이나 싸움을 했지만 승자를 가릴 수가 없었다. 흑봉의 목숨을 끊지 말라는 맹주의 특별한 부탁 때문에 필살기인 내검을 쓸 수 없었던 것이. 나흘을 싸운 내 엄마는 모든 힘을 소진하고 말았다. 그건 흑봉도 마찬가지였지. 내 엄마가 그렇게 싸웠는데도 맹주는 청년검을 회수하는 것으로 흑봉을 용서하고 말았다. 그날의 후유증으로 내 엄마는 점점 시들어가고 있었지. 늘 나은 직후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던 내 엄마는 내게 전수할 부영미검의 비결을 만들 것을 내 아빠에게 부탁했다. 이렇게 하는 건 맞지?
기어란다. 이걸 찾으러 왔네. 너 때문에 어린 여자애가 죽어가고 있어! 기특한 나. 내 제자가 돼준다면 약을 주지. 난 해독약을 얻기 위해 싸움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제 네가 흑봉이 되어라. 흑봉이 못다한 일을 네가 하는 거야. 누구든지 흑봉을 부르는 일이 있으면 네가 움직일 것이다. 이 세상에 흑봉보다 강자는 있어서는 안 돼. 그러나 흑봉은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그는 내게 걸린 죄면을 풀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네 엄마가 구슬하고 네 아빠가 기록한 부영미금의 비결상이다. 그동안 네 아버지가 이걸 가지고 남몰래 수련을 해왔어. 엄마의 무공에 도달하지 못하고 흑봉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고. 소희야, 이걸 가지고 네 엄마의 무공에 도달하도록 노력해보아라. 너는 충분히 네 엄마의 무공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네 엄마의 부영 미금을 깨우치면 네 엄마를 죽여 네 아버지를 일지경으로 만든 흑봉이라는 놈을 물리자. 그 놈을 이길 전 너밖에 없단다, 소희야. 부디 네 엄마, 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길 바란다. 원수. 무림의 법이다. 언제나 내가 뭘 볼 수 있을까? 곧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내 검이야. 이 어미가 속수니 반생했습니다.
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소위의 검은 최면에 걸린 날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소위의 검에 베일 수 있다면 후회하지 않고 죽을 수 있다. 난 소위에게 결투를 정했다. 그녀의 검에 베이기 위해서. 아
하신 거면 안 돼. 이제 더 이상 널 공격하지 않을 거야.
일용아! 마음속 소리 전부터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나 기억하지 못하던 일들 네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을 듣고 알게 됐어. 청명검 같이 훔쳤더니 그리고 내가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네가 날 구하려고 절벽에서 뛰어내렸던 일 모두 아버지, 이제 오토바이 사주는 거? 응? 아, 너 같은 새끼를 왜 사주냐, 이게 개새끼야. 너 소희가 이 무술 다시 하게 된 것도 다 내 덕이야, 이놈의 새끼야. 사준다고 했잖아요. 아, 그만해, 이 새끼야. 네가 뭘 잘했다고 오토바이 타려냐, 이렇게. 아유, 씨. 이 새끼가 이거 어떻게 되고, 씨가 이 개새끼가. 그녀는 내 마음속의 말을 들을 수 있다. 다음에 소희를 만나면 이런 말을 해봐야지. 사랑해. 사랑한다, 소희야. 뭐야, 이 새끼야. 아이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의 새끼가. 이게. 아이고. 언니 손은 강하지만 약해. 나의 눈은 너의 얼굴밖에. 너에게 내가 흑성임을 줄게. 내가 질게. 내게 줄게. 언니 손은 강하지만 약해. 나의 눈은 너의 얼굴밖에. 너에게 내가 흑성임을 줄게. 내가 질게. 내게 줄게. 가만 보자. 주먹도 아직도 너무 아주 먼 옛날 처음 나온 아주 아름다운 공주님이 살고 있었던 하지만 그 백주는 아주 아름답기도 했지만 마음씨도 아주 좋았답니다. 공주는 수다처럼 단단하고 백집이 너무너무 좋아서 가도 탈라쳐도
최고 그녀는 항상 최고 사랑은 빼고 소툴로 항상 밝고 나 주먹이 먼저 앞서 나가고 밝은 미소 그 뒤에 숨겨진 비밀 들 중에 비밀 그동안 알 수 없었던 그녀만의 진실 믿기 어려웠던 사실이 두려운 현실 하지만 변함없는 우리 사랑은 진실 너의 손은 강하지만 약해 나의 눈은 너의 얼굴밖에 너에게 내가 허성임을 줄게 내가 질게 내게 줄게 처럼